네, 경상남도 김민경 선수 출전합니다. 네, 김민경 선수 183cm 신장에 12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8강전 경기에서 어제 열렸던 대회에서 중전부 1위를 차지했던 김내석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예, 맞서는 선수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대장사 어제 열렸던 중년부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우리 이석윤 감독의 지도를 받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볼만한 대결이 예상이 되죠? 그렇죠. 역도 국가대표 지도자. 네. 그리고 김민경 선수 그저께 바로 청년부 90kg 이상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렇죠. 중년부에서는 또 김동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청년부 1위와 중년부 1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효자 아들, 효자 손자인 김민경 선수 청년부 1위를 했었는데요. 네. 자, 지금 엄마인 송송아 장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체중에서는 청사파 김민경 선수가 5kg이 더 나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김동현 선수 용상 230kg를 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과연 김민경 선수는 어떻게 들어올릴 것인지. 네. 자, 첫 번째 판트럭 합니다. 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접체기와 들며지기. 자, 밀어치기. 김민경. 네. 자, 김동현 선수가 김민경 선수를 두 다리가 번쩍 들리도록 네. 들어 올렸었는데요. 자, 끝까지 들배지기를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네. 내려놓자 바로 김민경 선수 예, 네. 바로 접치기를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들배지기까지 절반 단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나머지를 네. 완성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네, 용상 230kg를 들었던 네. 이제 우리 김동현 코치인데요. 밀렸어요. 지금 상대방은 이 125kg밖에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바벨과 아마 이 사람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웃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는데요. 자, 아들이 기자 송송아 장사 일어나서 크게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김민경 선수, 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밀어치기 역습 시도. 대단해요. 네. 네. 김동현 선수의 와이프인데 허탈한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김동현 선수 어떤 또 전술을 들고 나올지. 자, 용상으로 치면 이제 그 목 부분까지 바벨을 올렸다가 네.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죠. 아, 네. 네. 들었다가 내려놓은 게 바로 네. 페인이었습니다. 네, 역도 국가대표 지도자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김동현 과연 이 씨름판의 길을 얼마나 받아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없어요. 순! 김민경 선수 왔어요. 귀여워요, 얼굴이. 네. 자, 네. 자, 두 번째 판. 휘슬 울렸습니다. 자, 다시 들이치고 잘 성공한 김민경. 자, 이번에는 성공하네요. 자, 이번엔 성공을 거둡니다. 네. 첫 번째 판과는 달리 두 번째 판 홍석박 김동현 선수 가볍게 들어서 네. 예, 들배지기로 한 판을 만회했습니다. 1대1. 김민경 선수를 반쪽 들어올렸어요. 네. 자, 김민경 선수 이번에는 아주 핵없이 들배지기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네. 자, 들배지기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들배지기가 네. 네. 아, 결국 중심을 놓치고 넘어지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90kg 이상급에서 사실 선수들을 저렇게 높게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정말 김동현 선수 드는 힘 하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에서 아내분이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 자, 반면 우리 송송아 네. 장사 너무 올라갔다. 네. 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민경 선수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있던데 네. 그 인형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네, 웃을 땐 덕이 없습니다. 네. 자, 김동현 선수 크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경기장에 올라왔는데요. 자, 김민경은 밀어치기, 김동현 선수는 들배시기 한 판씩 나눠 가졌습니다. 세 번째 판. 자,
그래서 무대에 진출할 선수는 과연 자, 누가 될지. 빠져봐. 자,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김민경 선수는 상대 자, 김동현 선수의 드는 힘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마 정면 승부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아, 네. 이 세 번째 판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어깨 높이가 좀 높은데요. 그렇죠. 시술 위였고요. 이번에도 들려 올라간다면 김민경 선수 힘들 것입니다. 자, 먼저 들배치기차! 들배치기차! 들배치기! 자, 김민경 선수 대치기가 나옵니다. 자, 김민경 정상박. 자, 대단합니다. 지금 들면서 돌림매지기를 시도했던 김동현 선수. 네. 대치기로서 예, 한 판을 만회했습니다. 자, 김민경. 네. 자, 이변인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3년 만에 이 생활체육 씨름대회로 복귀한 김동현 선수. 그런데 발목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자, 지금. 아,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네. 아, 김동현 선수의 들배지기 기술도 일품이었는데요. 네. 네. 들배지기를 버티고 김민경 선수 이 부분 네, 끝까지 네. 허리사발을 당기지 못해서 이 김동현 선수 되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거의 넘어갈 뻔했거든요. 들어서 네. 이렇게 돌림배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허리사발을 당겼어야 되는데 네. 허리사발을 당기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은 김민경 선수가 끝까지 사발을 잘 당겼습니다. 네. 자, 들배지기. 이 부분에서 허리가 조금 더 돌아가졌다면은 좋았을 네. 텐데 김동현 선수 아쉽게 준결승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자, 버티지 못했고요. 정송화 장사. 네. 오늘도 이 김민경 선수가 아, 희비가 엇갈리는 네. 대단히 아쉬워하네요. 네. 네.